안녕하세요. 요리는 나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이 묻기를 요리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한마디로 정의해서 조리사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 달리 조리사에 대한 위상과 대우가 잘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상승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이 좀 어려워서 초등학교 졸업 후 시골에서 한 1년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요리를 시작해서 공부를 할수 없어 이렇게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중학교는 혼자 했고 고등학교는 약 8개월 다녔고 그 당시 이제 그 4년제 대학이 없어서 저는 서경대학교 영문학과를 갔고 약간의 권태기도 있었기 때문에 또 영어를 배워서 다른 걸 해볼 생각도 없지 않아 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다시 이제 요리를 하고 주경야독으로 박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경력인데 이렇게 7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조리에 관련된 일과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는 글자 그대로 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마 지금 같으면 신문에 났을 거예요. 1979년도에 자격증을 따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드시면서 80년도 1월 달에 자격증이 나오게 됐죠. 행정이 마비되는 바람에. 그 뒤로 이제 꾸준히 일을 해서 기능장까지 취득하게 됐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요리사 하면 이제 대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체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것이죠. 수상 경력이죠. 이건 이제 제가 LG 아워미에 있을 때 이제 대회 나가서 1등을 했던 부분. 이것은 2008년도에 이제 제가 NS 농수산 홈쇼핑 저지방 요리 대회 나가서, 대상을 탔던 건데, 그때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3천만 원짜리 요리 대회가 있다가 깜짝 놀랐고, 믿기지가 않았는데, 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곰곰이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 식재료, 특히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 족발을 좀 보편화시키고 맛있게 만들어서 모두에게 전달해 주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연구해서, 이 함초족발을 했는데, 함초라는 것도 저희 시골, 그러니까 처갓집 고창에 가서 우연히 이제 염전에서 이게 만나게 됐는데 먹어본 순간 이거를 이제 족발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족발 먹을 때 새우젓을 먹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착안을 해가지고 그 함초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대상을 탔던 거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요리를 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면 하여튼 주어지는 기회가 많은데 주위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외도 직장에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기타 등등 한 10여 개 국가를 갔는데, 가서 좋았던 것이 요리도 배우고 여행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이제 참고로 태국 오리엔탈 가서 허브 요리를 전수받았던 거죠. 이제 프랑스 그 여러 군데를 갔는데, 그래도 조리과니까, 꼬르동블루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저를 취재해 나갔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도 나오고 제가 좀 어렸을 때 방송이 나온 거죠. 94년도에 이렇게 방송이 났으니까 불란서 요리 처음으로다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리는 이제 뭐 협동이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했지만 특히 저는 이제 조리 기능장을 취득한 뒤로 훌륭하신 기능장 분들과 함께 2000년도부터네 계속 봉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춤하고 있는데 계속 봉사를 같이 해오신 분들이 있고 같이 함께 했지요. 근데 봉사를 하면 오히려 제가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학생들 또한 제 조리 대회 경험이나 조리 경험들을 전수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수상하게 시키고, 또 거기서 배우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것들이죠. 조리는 제 생각에는 이제 요리의 그 트렌드도 바뀌고,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맛도 시대별로 좀씩 틀리고, 물론 기본적인 것은 이제 변함이 없지만 그 과정 속에 약간의 그런 것들을 빨리 느끼고 캐치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거보다 약간 앞서가는 그런 노력이 되지 않는다면 요리사도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는 매우 정직하고 뭐 여러분이 요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넣은 대로 맛이 나게 돼 있고 그 넣은 것에서 어떻게 볶고 간단하게 지지고 볶느냐에 따라서 맛이 진가가 또확 달라져 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음식에 물이면 물맛, 재료를 넣은 대로 맛이 나기 때문에 정직하게 재료를 써야 되고 거기에 맞게 요리를 해줘야 제대로 된 음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건강한 정신을 그래서 필요한 거고 부지런해든가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화학 조미료만 넣는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는 그 날마다 먹는 음식을 매우 소중히 생각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줘야 되는 막중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쉽게 음식을 만들어서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그러한 것들은 추후에 큰 병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리사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심사는 참고로 이제 조리대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을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삶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나 주경야동만 앞만 보고 달려오더니 오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에 여백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삶을 좀 멋지게 살고 싶다. 취미 생활을 해서 요즘은 이제 색소폰 연주까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됐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강팍했던 마음들이 좀 사라지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봉사 정신이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음악은 알다시피 하모니가 되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면 소리가 의미가 없듯이 인생의 삶도 연주하듯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이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서부터 화합이 돼서 가와 만사성이 되어서 사회에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역할을 해주고 행복을 전달하고 나누고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리는 함께하는 것이고 행복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